지난달 단체로 입국한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중에서 11명이 북한의 상류층인 노동당원의 자녀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평범한 노동자의 딸들이라던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핵심 기득권층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도 잘 살 수 있었던 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겁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집단 이탈한 북한 식당 여정업원의 부모들이 모여 인신구제 신청 위임장에 신상을 기록합니다. 청와대가 이번 이 사건에서는 북녘 부모님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사건으로 정보 당국이 확보한 평양 시민 신상 자료를 대조한 결과 탈북 여정업원의 부모 직장은 중앙당 재정경리부와 경공업위원회 화장품 시험 공장, 수산물 종합상점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종업원 12명 가운데 11명은 노동당원의 자녀였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아버지가 군인으로 나오는데 당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3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당원은 정치사회적으로 각종 특혜를 받는 이른바 상위 15%입니다. 그 중에서도 평양에 사는 당원은 핵심 기득권층으로 분류됩니다. 월북한 미군이 북한서 나온 두 아들도 꿈이 노동당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입니다.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당원 우리 당원의 용예를 많이 지니고 싶은 이런 선망이 있습니다. 핵심 기득권층의 자녀 12명이 집단 탈출한 건데 북한 당국은 평범한 노동자의 딸들이 납치를 당했다고 거짓 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